지금부터 타르타르 소스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르타르 소스에 들어가는 재료는 양파, 레몬, 파세리, 오이피클, 달걀 한 개, 마요네즈가 되겠습니다. 자, 먼저 달걀을 삶아 주셔야 되겠는데요. 냄비에 달걀이 잠길 정도의 물을 부어서 달걀을 삶아 주도록 하겠습니다. 달걀은 12분 정도 물이 끓어서 12분 정도가 되면 달걀이 삶아집니다. 먼저 양파를 다져 보겠는데요. 곱게 다져 주겠습니다. 양파 곱게 다져 주시고요. 곱게 다지셔서 매운맛을 좀 빼내기 위해서 약간의 소금을 뿌려서 양파를 절여 두도록 하겠습니다. 양파를 이렇게 절여 주시고요. 오이 피클을 곱게 다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레몬즙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즙으로 만들어서 준비를 해 놓으시고요. 이렇게 채소가 준비되는 동안에 달걀이 다 익었습니다. 그래서 달걀을 꺼내서 찬물에 잠깐 헹궈서 껍질을 까도록 하겠습니다. 잘 분리를 하셔서 다른 채소와 같이 다져주시면 되겠고요. 달걀 노른자는 체에 한번 내려서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달걀 흰자는 다른 채소와 같은 크기로 곱게 다져주겠습니다. 타르타르 소스는 생선 요리에 곁들여지는 소스가 되겠습니다. 파세리도 잎을 떼어서 곱게 다져서 보슬보슬한 가루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세리를 곱게 다지셔서 면보나 키친타올에 파세리 가루를 이렇게 싸셔서 물에 한번 헹궈서 파세리에 파란 물을 빼주시고 물기를 꼭 짜서 보슬보슬한 파세리 가루를 준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파세리 가루도 보슬보슬하게 준비가 됐으면 이제 달걀 노른자를 채 한번 내려주시겠습니다. 달걀 노른자도 보슬보슬한 상태로 이렇게 채 한번 내려주겠습니다. 자, 이제 타르타르 소스에 들어가는 피클과 양파의 물기를 좀 빼주겠습니다. 양파는 다져서 소금에 살짝 절여서 매운맛이 빠질 수 있도록 꼭 짜서 물기를 꼭 짜서 양파 이렇게 준비를 해 주시고요. 자, 오이 피클도 수분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면보에 한번 물기를 꼭 짜주겠습니다. 오이 피클도. 자, 물기를 짠 양파와 오이 피클에 다져놓은 달걀 흰자를 넣어주시고요. 여기에 채 내린 달걀 노른자도 넣어주겠습니다. 자, 달걀 노른자까지 넣어주시고요. 마요네즈는 2큰술 정도 넣어서 섞어주겠습니다. 레몬즙을 이용해서 타르타르 소스의 농도를 맞춰주시고요. 여기에 약간의 소금과 흰후추를 넣어서 마무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완성 그릇에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세리 가루를 살짝 얹어서 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타르타르 소스를 완성을 하였습니다.